난 무슨 뭐 도촌동 문제라든지 잔고증명서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제 장모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약 50억 정도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수백억 원의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법정 구속까지 봐주기 수사 기소 정황이 뚜렷합니다. 하지만 혐의가 너무나 명백하다 보니 검찰이 아무리 봐주려 해도 유죄를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게 아닌가.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사건 윤 대통령 처남은 계속 수사 중인 상태입니다. 공흥지구 개발 특혜 사건으로 기소된 이들 공무원 중 한 명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현직 대통령 장모가 구속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는데도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대검찰청이 장모 최 씨를 비호하는 내용의 문건을 만들고 공적기관을